안녕하십니까. 지금 이 시간에는 아이폰 여기 최근에 이제 자주 고장이 많아지는 저 후면 카메라 있죠? 예, 전면 말고 후면 카메라. 일반적으로 찍는 카메라가 고장인 증상. 즉, 조리개가 안 열림, 카메라가 흔들림, 소음 발생, 뭐 기타 등등.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불량인 경우는 대부분 뭐 다시 한번 수리해봐야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렌즈 불량이 많거든요. 예, 정품 렌즈도 이게 고장이 좀 납니다. 요 렌즈 수리 비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이폰 6부터 사용하고 있고요. 저희는 저렇게 이제 애플 로고가 찍혀있는, 예, 사진에서, 영상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, 요 애플 로고가 찍혀있는 정품 렌즈를 병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. 아이폰 6부터 교체가 가능하고요. 보시다시피 렌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아이폰 6부터 교체가 되고, 자, 비용은 아이폰 6부터는 저희, 예, 비용을 4만원부터 받습니다. 4만원도 받고 기종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니까 자세한 거는 카페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. 다음에 렌즈가 교체가 안 되는 경우는 액정이 뭐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이폰이 뭐 뒤틀려 있는 경우라든지 뭐 심한 침수가 있는 경우에는 렌즈만은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미리 교체 전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. 당일날 오셔도 보통 한 30-40분 정도면 당일날 수리가 돼요. 당일로 바로 수리가 됩니다.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6부터 수리가 되고요. 정품 렌즈를 병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애플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. 영상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. 그 다음에 당일날 오셔도 한 30-40분 정도만 수리가 되고요. 예, 뭐 아이폰이 심하게 뒤틀려 있다거나 파손된 거 아니면 바로 현장 수리가 가능합니다. 예, 카메라 뭐 렌즈 흔들림, 뭐 사진 안 찍기, 뭐 소음 발생, 뭐 조리개 안 열리는 기타 등등 다 요 후면 렌즈 때문에, 예,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렌즈만 교체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예, 당일로 수리 가능하고요. 좀 더 자세한 거는 카페 가입하시고, 예, 공지사항이나 수리 비용 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